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자,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신약으로는 성령 충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충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은 이게 좀 보면 자유케 하고 온전한 말씀, 완성된 말씀이죠. 이렇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 근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하는데. 구약에 사는 사람은 해달라니 기도하는 게 맞아요. 신약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나온다 또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실했다 안 했다? 결실했다. 구약에는 예언만 한 거야. 아멘. 그럼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 그죠? 그러면 싹은 보이는 거잖아요. 뿌리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그죠? 그건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아멘. 아멘. 결실한다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부흥회 가면은 꼭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밤이 강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사를 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가기 전에 누가 따른다? 제자인 엘리사가 쭉 따라다녔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뭐 길갈에 갔다 뭐 갔다. 난 절대 선생님 따라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옷을 다 치고 건너가도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엘리야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진 능력,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배나 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뭐라고 하면 엘리야가 뭐 내가 참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도다. 그런데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승천한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가면서 여기 뭐 옷을 떨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받으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그 갑절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꼭 배로 사역을 한 것이 성경에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요. 근데 그 사건을 다 보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야. 다윗 우리 조상이다 이거야. 우리 조상이 아닌 다윗의 뿌리로 보면 어때요? 그가 와가지고 무슨 영? 여호와의 영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에서 쭉 나중에 보면 요한을 경외하는 영이라까지 해가지고 일곱 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어때요? 결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면 그 결실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공의로 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쭉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니까 그냥 뼈만 가득한 거야. 손가락도 발가락도 갈비뼈 중추 해골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가 네가 어떻게 뼈 보고 말하라는 거야. 그죠? 생기야. 생기 그죠? 생기를 하나님이 아담 흙에 부어놓으니까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기야. 너는 뼈들에게 들어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큰 뼈가 다 망쳐가지고 나름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쭉 그거까지 말씀 보면은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 예언만 한 거예요. 예언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뭐 구약은 예언했어. 자,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고 에스겔서 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언을 했단 말이요. 예언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성령 충만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요. 에스겔서는 생기라고 말했고 이사야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일곱 영을 알면 성령 충만이 이런 거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이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었어. 오시장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언했다 안 했다?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선자를 보내서 예언만 했잖아요. 결실한다고 예언했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히 준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예언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데 내가 있을 동안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오지 않는다는 거. 구약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런 성령의 역사만 있지 충만한 역사, 한량없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인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40절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한번 오고 만다는 거요. 계속 나온다는 거요. 배에서 강물이 흘러 넘친다잖아요. 아멘. 배에서 강물이 흘러.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이 강물은 생수가 넣은 게 이런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께서 죽어가지고
3일 지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앉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약은 맞아요. 그게 엘리야가 그런 것이 맞고 엘리사가 그런 게 맞단 말이요. 신약은 그렇지 않단 말이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게 맞단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바 성경을 봐도 눈이 가는 게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성령은 오셨지만 계시지만 흘러넘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믿고 원해야지지. 그냥 원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도 계속 우리를 잡고 망하게 하는 게 비인격적인 마귀 하는 일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강물처럼 넘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분의 성령을 보내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저는 진리,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내 겉에도 함께하고. 아멘. 구약은 겉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속에도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내가 너를 구하지 부르다고 너에게 오라. 예수님이 죽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면 예수님 우리 함께하는 것도 보아처럼 함께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성령이 오신 사람만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도 마찬가지죠. 13절부터 15절까지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진리의 성령이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요.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살았을 동안은 한 사람에게도 어때요? 오직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은 사람들이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간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면 설명죠. 계속 예수님은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르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배웠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사람들이 옛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세례가 되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복을 주고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하는 증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사람에게 임함. 구약의 예언답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언한 그 성령이 또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했죠.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부르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함. 믿는 자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뭐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경이 말한 진리예요. 아멘.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이지 진리는 아닌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했지만 안 없어져요. 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온 이후에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 다 성령이 온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자기를 예배한 모든 것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다시 한번 성경을 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사정은 사람 영에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쳤고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그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성령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엄청난 사건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멘. 세상의 지식이나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잖아. 아멘.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으면 풍성만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될 걸 생각하고 망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마귀, 우리 조정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기름을 받아,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렇다는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비름의 신앙은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를 함께 그러자 경고케 하시고, 우리 기름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 거지 없이 너희를 가진 그대로 주 안에 가라. 27절이죠. 27절에는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다 알려준다는 거죠. 20절에 너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 그랬잖아요. 자, 20절은 모든 걸 안다. 27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마라 방탄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 이 임한 것을 보고 요한은 성령이란 얘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영이란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 또 1장 5절 또 1장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5절 또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영, 일곱 부분, 일곱 삭 뭐 이런 성경이 나는데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성경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계시면 다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은 성령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흘 만에 성령이 왔습니까? 아닙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고 거듭난 순간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 세례라고 또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성령 세례의 경험을 사도행전 2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 충만이 임하는 것,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성령 충만이, 그걸 동시에 임하는 것이 증폭을 말하고요. 방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7명을 7명이죠. 7명. 7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7명. 자. 자, 그럼 우리 아까 다시 이제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강림한다고 결실해서 한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자, 여기 보면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여호와, 뭐죠? 신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김정생경에는 신을 뭐라고 영이라고 표현했죠.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죠? 주
디심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세번역은 뭐래?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했죠. 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자, 다스리려면은 내가 다스리는 것 아니고 누가 다스려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다스리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산을 어떻게, 아, 난 못하잖아. 내가 말하면 산이 옮겨갈 것 같아. 강림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아멘. 내게 임했단 말이야. 자, 아멘. 자, 아, 항상 이에서 강림하는 그런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려면은 불안하면 다스려 못 드려야 돼요. 걱정이 되면 다스려 못 드려요. 무서우면 다스려 못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이 다스림의 영은 주 대심의 영은 주의 영은 다스리는 영, 다스리는 영. 아멘. 다스리는 영이니까 담대합니까? 안 담대합니까? 그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좀 뭐라 그러나 연세가 우리보다 엄청 많지만 그 큰아들이 좀 이렇게 이해폭이 넓고 약간 기도 약간 잡혔고 뭐 그래. 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주사가 있으면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 어른들은 볼 때요 나쁜 놈이지만 그놈이 나쁜 놈 거야. 애비가 주사하는 걸 못 봐준다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애를 그냥 놔두냐고, 그놈의 새끼를 그냥 놔두냐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라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걔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 아멘. 아멘? 아멘. 아, 건드렸다가 지가 이빨 빠지려고. 건드렸다가 지 손 부러지려고. 그죠?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지는 게 없어,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꾸, 인간적으로 맞지 마죠. 성령은 그럴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자, 이건 통치니까 담대. 담대합니다, 담대. 구약에는 선자를 세웠어. 신약은 선자가 없죠. 사역을 한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신약은 뭐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다 누구든지 다 같은 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구약은 넌 선지자만 해라 이렇게 하고 기름을 붓고 넌 왕만 해라 이렇게 하고 제사장만 이렇게 기름 부었단 말이야.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선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뭐만 있어요? 입 가지고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선자는. 그죠? 그런데 왕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근데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다는 선자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 가야죠. 다윗은 그 중동일 때 최고의 왕권과 최고의 나라 갔단 말이야. 그 엄청났단 말이야. 가가지고는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어때요? 부바울러가지고는 한 방에 가는 거야, 목을 짜는. 지금도 권력 가지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 선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든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니까 겁나지 않, 다윗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저건 내가 책망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아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결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를 한번 듣까요?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한테 찾죠? 아합 임금을 찾아갔어. 이스라엘 역대 임금 중에 가장 타락한 임금이 아합이야. 그죠?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차가지고 왜 이세벨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우상이나 모든 주소를 다 가져서 왕궁에 사는 거야. 그런 아합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야 하려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게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야. 임금은 전사한 데 생각 없어. 하나님 누구를 보죠? 엘리야를 보내는 거야. 아, 방금. 근데 이세벨은 아합을 잡으려고 얼마나 군사를 번지고, 근데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자 골짜기에서 까마귀 주는 거 빵 먹고 살잖아요. 그런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임하니까 숨어있던 게 나 가는 거지, 그죠? 가는 거예요. 뭐 군사를 만나든 장군을 만나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갔다 장군 만나니까 감옥 죽습니다. 뭔 소리야? 가잖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지금 믿고 당신 부인하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대결 한번 하자. 그래야 안 그래죠? 갈멜산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우죠. 그 진짜 신은 하나님. 불 내려와라! 그러니까 태우. 불 내려가지고 싹 재물 태우고. 그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그쪽에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못 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불이 오겠지. 시시한 불이라도.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그 갈멜산 꼭대기 산도 조만해. 제가 보니까 동네 산이 그죠? 가지고 갈 부러진 거 들고 있던 거 이등만 등만 보니까 자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겁 안 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합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냥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삶이 얼마나 마귀 가지 놀겠어요. 저 가지 놀겠어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요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공주를 했다가 들통이 나가 도망가잖아. 하나님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라는 거야. 나를 지명수배한 바로왕한테 가라는 거야. 가면 어때요? 뼈도 못 치린단 말이야. 아, 괜찮아.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증거로 돼요. 지팡이를 준 거야.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저 못 건든다. 모세가 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데도 다 들어주잖아, 나중에. 맞아, 안 맞아? 구약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평생 가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이. 순간적으로 임하고, 순간적으로 이상하면 떠난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고, 지팡이 줬고 다 줬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보고, 너가 모세 대신하라니까 말이 되냐고! 진짜 난 못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똑같이 할 거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때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 사람이 대단한 가치만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만 여기 말한 거예요. 한 분 성령 안에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여기 성경은 결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 가는 데마다 죽일라 그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칼과 강과 뭐 별 위험이 다 있어도 돼요. 난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 주의 영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지 못하고 엄청난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제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아, 우리가 다른 건 다 겸손한데 주의 영의 역사하는 성령을 믿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은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완성됐다 안 됐다? 됐다. 할렐루야. 자, 네. 두 번째로는 무슨 영이죠? 지혜예요. 자, 우리 교회는 꼭 예배드리기 전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혼에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게 간 거예요. 지혜. 한번 이사야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혜 영. 지혜 영은 뭐라고요? 통치 영, 다스리는 영, 담대함과 평안함과 권세로 행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일곱 영의 두 번째로는 뭐라? 지혜 영. 지혜 영. 자,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었고 믿는 자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할렐루야. 자, 임했다. 우리 안에 지혜영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에 지혜가 없으면 영에 있는 지혜영이 영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 혼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 그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니까 구하라고 말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성령 충만함이 계시는데 그걸 가져오는 거지. 가져오는 거예요. 혼으로 가져오고 몸으로 가져오고 언어로 가져오고 할렐루야. 아멘. 보는 것으로 가져오고 아멘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와 계시형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멘.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지혜를 구하는
고백 기도를 하잖아요. 하잖아요. 자, 하는데 이 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어. 자, 세상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죠. 자, 세상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배우잖아. 배우잖아요. 유치원 가면 차 오면 손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 드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배운 거 잘 써먹는 거야, 그죠? 조금 조금 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많은 걸, 뭐, 텔레비전을 통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걸 다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그 써먹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성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스펙이 엄청나다는 거야. 서울대학 나온 사람서부터 외국에 대한 사람서부터 엄청난데 주는 사람들이 왜 삼성 들어와 이런 직원 들어와 더 좋은 데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 되었대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못 써먹는다고 보는 거야. 그 사람 뭐한테 물으면 그것도 아니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됐든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걸 써먹지 못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지혜잖아요. 싸움질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예요. 이왕 살 건데. 그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참 지혜가, 그래서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다 배워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말하면 성경적인 거죠. 지혜죠. 신앙적인 지혜죠. 신앙적인 지혜인데 신앙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찰력. 통찰. 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잖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기만 해도 설교 말씀은 들어. 근데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목사님 아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이걸 예를 들어 말하면 김남식 사님 오늘 아침에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봐 그거를? 뭐 묻었나 하고 본다고요? 그 봤더니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자, 말씀은 뭐다고요? 거울이자 그랬지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나오죠. 거울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무덤가도 보지만 어때요?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은 채우잖아요. 틀린 것은 고치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인 거야. 그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한 가지도 안 바꾼 사람이 있어. 욕심은 망한다 그러면 욕심 버리면 되잖아. 망하는 걸 가르치니까 그건 기록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뭐 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믿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잖아. 그죠? 그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야. 간단히 말하면.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법은 믿음이 아닌 거야. 못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아이, 시간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소원을 둬서 그걸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승리하고 풍성하고 마귀이고 환경을 바꾸고 상을 나쁜 것을 바꾸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소원을. 근데 우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바꾸려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른 것으로 바꾸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지혜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통찰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그것을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뭘로?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더 희망이 없다 그래. 우리는 진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진짜 입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래도 항상 그때 희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주려고 나라도 일하러 가서 그랬다 하니까요. 일하러 가서 일하는 해 그래 정하고 그러고 꼭 국가에서 희망이 일하는 해 뭐 무슨 해 전진하면 꼭 그러고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금 보면 어때요?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희망이 또 말이 되냐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또 맞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맞지만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는 희망이 있고 성공이 있고 전진과 어때요? 성공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러면 성경에서 전진과 성공이 없는 것은 구약적인 말씀인 거야. 육신적인 말씀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온전하고 자유케 한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은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아멘. 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서 말씀, 오늘은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1하고 다음 주에는 2라고 써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곱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많지만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아멘.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권고한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이런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평안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 영에는 항상 있습니다. 혼이 없는 것이. 마음에 없는 것이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이야기한다. 거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내 안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넌 하나님께서 저러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인자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항상 이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걸 증명하려면 뭐,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이기는 말씀이 내 안에, 승리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계시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계하면 내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럼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어떤 것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지와 계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영이,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혼이 활성화되고, 혼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영이 활성화되고 혼이 영의 재배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일곱 영으로 충만했는데, 우리가 보면 일곱 영이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둘이 보면 그것만 보충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것은 성령 일곱 영은 이런 영의 역할을 한다고 배우고, 우리 편에서 보면 어때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풍성히 차고 넘치게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영이 어때요? 혼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야. 불신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영이 활성화돼요. 영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사는,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